사실은 신사임당은 추구하러 훨씬 더 유명했어요. 결혼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미술평론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여성 미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여성 미술가들 하면 여러 미술가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5만 원권입니다. 5만 원. 이 5만 원권에 등장한 인물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신사임당이 이 고액권, 5만 원권의 인물화로 등장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기존에는 이 씨를 가진 남자들이었었는데 한 장 정도는 여자도 이제 인물로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사임당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의 이유는 뭐냐면 어진 아내이면서 정말로 영재교육을 했었던 교육 적인 어머니의 표본이다라고 해서 현모양처라고 하죠.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신사임당을 5만 원권 지폐의 모델로 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가 반발을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었습니다. 현모양처가 과연 오늘날 여성들에게 본본이 되는 오늘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인물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계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사임당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현모양처라고 종합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요. 신사임당은 물론 남편 이원수가 있었지만 이원수보다 훨씬 뛰어난 학식과 훨씬 뛰어난 글을 쓰는 능력과 훨씬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당대에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자기 친정이 강릉 오죽헌인데 남편은 이제 파주 쪽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 있지 않고 친정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친정 아버지가 신사임당의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오히려 아주 명망 있는 자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우는 그런 결혼을 해서 신사임당의 재능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후대의 추측입니다.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으면서도 아들이 선비행장이라고 하는 글에서 어머니의 능력과 어머니의 어떤 품성을 너무나도 예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율곡이만큼이나 재미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사임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림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초충도거든요. 초, 풀하고 충, 벌레 그림. 초충도 아주 재미납니다. 민화 스타일이기도 하고 풀벌레들 꽃 이렇게 있으니까 재미난 그림들이고 그런 작품들이 지금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사임당은 당대에는 산수화로 훨씬 더 유명했어요. 산수화로. 그것은 율곡이의 글에서도 나옵니다. 세간에는 어머니의 그림이 안견에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고 신사임당의 산수화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 계통의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평가절하, 의도적으로 평가절하가 되는데 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동양에서는 그냥 산과 물을 그린 것이다 가 아니고요. 선비들의 덕의 상징이었어요. 선비의 미덕을 수행하는 그런 산수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안 맞지 않는가라고 해서 여성이 진유해야 될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미덕이어야 하는데 신사임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신사임당의 산수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남성 선비들이 그리는 산수화만큼 그렇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좀 신사임당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후대의 보수적인 학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신사임당의 산수화가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누락되고 기록에서 누락되고 그 산수화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전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라졌는가에 대한 추리소설의 소재로 삼고 싶을 만큼 아주 저한테는 흥미진진한
소재이기는 합니다. 지금 전하는 작품들은 신사임당의 초충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작품으로 남겨져 있고 또 유명한 것이 이제 포도도이죠. 웍을 연하게 써서 이파리를 그리고 붓끝 하나만으로 가지를 그리고 포도 알갱이들을 진하고 연하고 익고 익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주 훌륭한 포도 그림이라고 볼수 있고 신사임당은 오히려 현모양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결혼 제도 그리고 당시의 사회 제도가 이 사람의 어떤 그릇을 받아주기가 어려웠었던 자식의 교육에 물론 힘을 쓰고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나혜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를 받아들인 여성 화가입니다. 집안이 넉넉했죠. 그러면서 자기 오빠도 일본에 유학을 하는 중이었고 오빠의 권유로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여자미술학교라는 곳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혼이 풍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유학을 가게 되죠. 좋은 혼처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집안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악습이다. 라고 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연애를 주장을 해요. 자유연애를 주장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학비를 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학비 송금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학비를 끊어버리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여주 보통 공립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학비로 들고, 유학을 생활을 이제 다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인생은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분은 원래 그 자유연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시인이었던 최승구라는 분과 연애를 했는데 그분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우영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이자 나중에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분인데 일제 강점기 하에서요. 김우영이라는 분이 원래의 이제 처가 있었는데 처와 사별을 하고 나혜석에게 구애를 해서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으나 3.1운동에 나혜석이 연루가 되면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변호사로 김우영이 또 활동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이 들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이런 조건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김우영이 이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4명의 자녀를 낳아요. 만주로 이제 외교관으로 갔다가 무슨 포상 같은 것으로 유럽 일주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부부 동반 유럽 일주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편은 베를린에 가서 조금 더 법률을 공부하고 이제 당시의 미술의 중심지는 파리였기 때문에 나혜석은 파리에 남기로 합니다. 이제 루브르 미술관도 구경을 가고 그다음에 비시에르라고 야수파 화가 있어요. 그분의 작업실에 가서 야수파 화풍의 그림을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개월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최린이라고 하는 한국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말하자면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것이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혼을 당하게 되는데 이혼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이혼을 했는데 이혼장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행동인 것이에요. 이혼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삼천리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읽어봐도 참으로 과격한 어떤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원래 뭐그 조선미술전람회에 가서 특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전도 유학한 다음에 와서 굉장히 뭐 화제가 되어 신문에 막 나고 이러면서 인기작가였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스님이 되어버린 수덕사에 가서 좀 자기 몸을 위탁을 하고 있다가 안양에 기독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데 그 기독보육원 옆에 있는 농막,
에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여병자가 되어가지고 무연고 시신으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무연고 시신으로. 이것은 나혜석 선생님의 자화상인데요. 실제 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꺼번에 사실 여러 화풍이 몰려들면서 비교적 야수파 화풍에 가까웠다라고 여겨지는데 야수파 화풍에 영향을 받은 데포르마시온, 그러니까 형태를 왜곡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죠. 굉장히 처연하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손을 앞에 놓고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말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었기 때문에 나혜석의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굉장히 인상파적인 활달한 붓터치를 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신의 화실에서 찍은 선전에 출품했었던 왼쪽으로부터 소녀, 그다음에 금강상 만상전, 그리고 창가에서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해서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그 출품 공모전을 화가를 등용시켰던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는데 이 선전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이 조선 화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전에 출품했기 때문에 친일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선전에 출품을 했었어요. 도심에서 그리고 여러 산천을 누비며 그 여러 종류의 풍경화 그리고 인물화를 그려왔지만 남은 작품들이 몇개 없어서 정말 너무 몇점 없어서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일종의 민중미술운동과 더불어서 여성주의 미술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의 작품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인순의 현모양처,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장래희망 현모양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현모양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모양처로만 살아야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은 상당한 억압일 수가 있겠죠. 어떤 여성이 학사모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 저 남성은 발을 쭉 내밀고 있고 학사모를 쓴 여성이 이 남성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학사모를 쓰고 있는 이 여성의 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림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른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설적이지만 80년대 여성들이 겪었던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하여 자신의 어떤 꿈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김인순 선생의 그린일 화재에서 22명의 딸들이 죽다라고 하는 88년의 작품인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화재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발전을 하던 시기죠. 그 시기에 많은 장녀들이, 많은 딸들이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그린일 화재에서 굉장히 끔찍한 건 뭐냐면은 이 여공들이 자는 숙소를 밖에서 폐쇄를 해서 불이 났는데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붙잡고 울고 있죠. 그리고 어떤 여성은 지금 공부하다가 엎드려가지고 잠든 여성도 있고, 3명의 여성이 서로를 부여안고 오열을 하고 있고,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은 자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저 불길 속에서 이 딸들의 운명을 우려하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당시 여성들의 그 참사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성남 선생님의 이제 요조 숙녀, 어머니 요조 숙녀. 요조 숙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맞추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요조 숙녀죠. 아주 얌전한 사람, 그 요조 숙녀라고 하는데, 요조 숙녀가 지금 나무에 완전 못 박힌 것 같아요. 집 밖을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나무 그 대문에 손발이 묶인 것처럼 보여지는 저런 모습의 요조 숙녀. 나무판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굉장히 독특한 조형적인 어법이었어요. 그리고 핑크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핑크색. 사실 색에는 성별이 없지요.
파란색이 남성의 색이고 핑크색이 여성의 색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핑크색이 억울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핑크색 상징적으로 번쩍번쩍하는 소파에 앉아서 핑크색 반짝이는 구슬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핑크색 방에 앉아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입니다. 저 여자는 참 팔자가 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나무에 붙박혀 있었던 여성처럼 소파에 붙박혀 있습니다. 소파에는 쇠꼬챙이가 삐죽삐죽하게 솟아올라 있어서 자기 전신이 찔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이 여성들이 처한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영숙 작가의 미친년 프로젝트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미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든 분들이 듣는 유튜브에서 제가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작품 제목이 미친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미친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여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경계. 그런 일을 했을 때 여자는 자칫하면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미친년이라는 말에서 박영숙 작가는 일종의 해방구를 발견을 한 것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미친년들의 세계에서 여자들이 나아가야 될 출구 혹은 여자들이 여태까지 지나왔었던 출구 그리고 그 미친년 소리를 들었던 여자들의 역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인 양 베개를 안고 가죽 신발을 신고 있죠. 이거 나혜석을 연상하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나혜석이 이혼하고 자기 자식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모든 여성들은 어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사상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들을 볼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미쳐가야 했었던 결국은 행여병자로 생을 마감한 그 마지막의 모습을 그린 미친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와인병, 무슨 담배 재떨이, 전화기, 쓰레받기, 뭐 부탄가스 이런 것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치우지 않은 방안인 것처럼 저런 사물들을 일부러 늘어놓은 거죠. 거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팬티바람으로 누워서 뒹굴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장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화면 밖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이 처한 어떤 집안의 상황과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는 여성, 그것을 다 사실은 어느 하나도 놓을 수가 없는 여성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그려낸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딸을 키울 때는 저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뭐야? 미친년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육아를 하고 그다음에 집안도 건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작품도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재밌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정엽 작가의 몇 작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정엽 작가의 식사 준비,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갈색, 모노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봉투에 들고 있는 저녁거리들이 컬러로 채색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개선 장군들처럼 자신들이 이제 돌보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강인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려낸 것. 그리고 정정엽 작가는 이런 작품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콩알 파달로부터 생명을 느낍니다. 저 콩알 파달을 하나의 입자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저 하나하나를 다 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그린 파달갱이들인데, 저 파달갱이가 어떻게 보면 뭐 귀신을 쫓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생리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정엽 작가는 정작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상을 그리는 그림들은 한번 잡으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엽 작가도 자식을 키우고 시어머니도 모시는 그런 어떤 가정적인 상황 속에서 파달갱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오늘은 요만큼의 시간이 있으면 요만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어서 똑같은 파다갱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반복적인 이 행위가 집적되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볼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왜 여성 미술관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 미술가들이 존재했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를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막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누드를 그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누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인간이 이루어온 미술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었고요. 과거 르네상스 시절로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의 당대를 풍미했었던 여성 화가들을 저희가 등성등성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국 화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임당으로부터 2000년대의 정전엽 작가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여성 미술의 대표적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성 이미지가 담기는 방식, 그리고 여성 작가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여성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기존의 공고한 틀어져 있는 이 미술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문화재단 아카데미에서는 성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실기 프로그램, 이론 프로그램, 다양한 강좌 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성남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미술평론가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